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안을 만드는 우리 숲과 나눔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유진입니다. 보통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은 탄소 중립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근데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은 배출한 것을 흡수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앞단위의 전제는 배출 소비량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여야지 된다. 그래서 거의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거의 제로로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것은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전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쭉 이 상승 국면에 있죠. 그랬을 때 배출량의 87%가 바로 에너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그 배출 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제일 많습니다.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절반이 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부분이 25%, 수송이 14% 이렇게 배출 원 기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분석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지금 요 경로가 뭐냐면은 5억 3,600만 톤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 경로로 갔을 때 2018, 19, 20은 6억 9천만 톤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과 시스템 전환이 아니라 코로나 요인이 크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 요인이 없다면 한국은 에너지 측면이라든지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 내려가는 경로에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아직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매번 계획만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부도 알아요. 못 줄인 거. 그래,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총괄 조정 기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 수단이 없었다. 자, 이거는 누구도 챙기지 않았고 이행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지거나 전담하는 인력이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 CCPI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인구 대비 높은 배출량, 소극적 에너지 정책. 결국 한국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못 줄인 데에는 에너지 정책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OECD 국가별 발전량 비중,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2019년, 18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47%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대를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아까 그 각각의 나라들이 독일이 2045년 탄소 중립하겠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가 75잖아요. 이거의 기반에는 이미 줄이기 시작한 데다가 이 에너지 전환의 가속도를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죠. 자, 요거 그래프를 좀 또 같이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에서 전력 믹스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아직 시나리오가 미정입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6월 달에 나오면은 6월 달에 한국은 도대체 2050년 탄소 중립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믹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미정인 채로 그 환경부가 75% 탄소 중립이 아니라 75%를 줄인다고 했을 때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60%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런데 이 재생 가능 에너지는 특성상 어떻게 되죠? 곳곳에 소규모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이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산업부가 결정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곳곳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때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지자체와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주체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게 덴마크의 1980년대 중앙 집중화된 설비 시스템이라면은 이게 이제 분산형으로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덴마크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발전 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림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열병합 발전, 풍력, 태양광으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시스템으로 간 거고 우리는 이제 원전과 석탄 중심의 중앙 집중인 시스템에서 분산 정책으로 가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짜고 있는 게 분산 에너지 로드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해상풍력 여기에 대한 갈등이 매우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을 때 기후 문제를 에너지 문제랑 연결시켜야 되고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저 분산화된 시스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그것도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한 생산 시스템을 갈 수 있느냐. 물론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기 이전에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시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운영체계가 되는지 또 그 이전에 생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수요관리를 요금과 연동시켜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들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현재 우리 시스템이 발전소에서 주는 전기 받아서 그대로 쓰는 시스템이라면은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역할이 늘어나야 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가치라든지 의미 그리고 이것을 나는 소비만 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했던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망에 들어오게 되면은 간헐성이 있어요. 바람 불면은 들어왔다가 훅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낼 테니까 너네 써! 이렇게 됐다면은 못 보내네? 지금 생산이 훅 떨어졌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요 조정할게. 소비량을 훅 떨어뜨리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 떨어졌으니까 소비량을 좀 줄여줘야겠어 라고 했을 때 소비량을 줄이는 걸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전력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변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서 에너지 분야에 그나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너무나 거대한 에너지 소비 도시 그러면서 발전 설비 하나 변변하게 없는 그럼 도대체 이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쓰는 전기는 오로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다. 그럼 서울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수요 관리, 효율, 그리고 지붕을 찾자. 태양광과 도시 안에서 미활용 에너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소규모 태양광 FIT 지원이라든지 태양광 시민펀드,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보급이라든지 대형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쭉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매우 인상 깊었던 분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자기가 입주한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예를 들면 주차장 등을 개선한다라든지 또는 지붕에 태양광을 올린다든지 또는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펌프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용 전기요금을 줄였는데 그게 막 억 단위로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줄여서 경비를 절감한 것을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 이런 걸로 쓰는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사례가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성북구 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이 됐어요. 최근에 재미있는 것이 이분이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아파트 옥상 위에 지붕에 태양광까지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공용 전기요금을 제로로 만들었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정말 탄소중립사회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같이 사는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는데 그 비용 절감한 것을 나누는 메시지를 전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금융위기 이후에 딱 그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으로 웨더라이제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You know, home is a place where you feel safe. It's that place to shelter yourself from the challenges of the world, recharge your batteries, and be supported. Th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is the nation's oldest and largest whole house home performance program. We work with low-income families, and we're in every state, territory in the country. 그게 3년 동안 한 6조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100만 가구의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실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고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CO2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런데 100만 가구 정도를 고치면서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전과 후를 분석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어떻게 고쳤을 때 효율이 좋아지는지 그래서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 비용을 통해서 에너지는 얼마만큼 절약이 됐고 그걸 통해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어떻게 높아졌는지 그래서 이런 접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한 제도와 제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U의 그린 딜을 보면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 산업, 건물, 농업 분야, 생물 다양성, 이동 모든 영역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들이 법과 제도로 꼼꼼하게 나와 있고요.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 전환의 강정에서 충격받는 광산 노동자라든지 석탄 산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달쯤에는 지역 기반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린 뉴딜 안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에 투입하는 예산이 8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그 8조를 어디에 쓰느냐? 보시면은 공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사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건물하고 수송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에 있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주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 그린 뉴딜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 사업들의 조합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림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바이든 정부의 이 3월 달에 발표된 2차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미국의 일자리 플랜입니다. 자, 왜 일자리가 중요하냐면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들은 쇠퇴하거나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다른 진로와 대책들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탄소 중립 사회를 가자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00조의 예산을 가지고 전기차 인프라, 교통망 현대화와 대중교통, 철도, 그리고 주택 건설과 보수, 학교와 보육시설 현대화,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육과 부양 분야에 투입이 되면서 필수 간병 인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일자리와 또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R&D와 미래 기술을 투자하고 전력망을 확충하고 2035년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책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재원들의 일부는 법인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행정부하고 미 상원에서 에드마키 상원 의원이 낸 법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시민 기후단을 만들자. 시민 기후단을 만들어서 5년 동안 1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시민 기후단이 하는 일들이 청정 에너지를 보급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이면서 시민들에게 생태계 보호라든지 생태계 복원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민 기후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고 이 과정이 인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연결짓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Here's what it is. The Green New Deal calls for achieving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30. To clean air, water, and food into a stable climate able to sustain human civilization. 2019년도에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 에너지 계획이란 걸 같이 수립했어요. 각각의 지자체별로. 근데 예전에는 그냥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는 사회에서는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이 캐비넷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꺼내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데 또 몇몇 지자체들은 기후 예산제라든지 탄소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자체가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수립하는 예산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로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지금 서울, 경기, 경남, 대전의 대덕구가 이런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자체 예산을 연동해서 제도를 만드는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탄소 중립,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있잖아요. 충남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석탄발전소 빠지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와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요. 광주시는 2050년이 아니라 2045년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광역들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소 10개가 있는 곳이 당진이다 보니까 여기도 석탄발전소가 빠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산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단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또는 기업들 중에서 아리백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한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30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의 그린 뉴딜 정책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느낌은 고민하는 지자체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지자체들은 아예 계획 수립조차 안 되는 그런 편차가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제가 요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에 있는 도봉구인데요. 도봉구가 탄소 중립에 기반한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감이 안 오잖아요.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탄소 중립 사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아 폐기물은 이렇게 바뀌고요. 생활은 이렇게 바뀌고 도봉구의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지속가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을 하는 함께 가야 되는 시민들이 있다면은 시민들이 탄소 중립이 뭐야? 태양의 도시가 뭐야?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저는 좀 달라진 여러 가지 영역이 사회적 기업에서 에너지 분야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태양광 분야에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서울의 시민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을 모집하는데 그 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 그리고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각각의 영역에서 이 기후위기와 연결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린 뉴딜의 지역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각각의 영역을 설명하고 다가가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나 연구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앞으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그린 뉴딜이란 게 멀리 전반적으로 국가의 정책 그리고 광역 시도의 정책 그리고 그 시도의 정책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부분, 교통 부분, 건강, 돌봄 여러 가지 영역으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공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로 융합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오늘 강의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소 중립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하려면 그 얘기는 같은 우산, 탄소 중립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제대로 된 그린 뉴딜 정책과 기업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의 ESG가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견인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